자, 우리 운조 커피 같은 남자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EBS 투자증권의 인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훌륭한 또 윤지호 센터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네. 아, 참, 윤지호 센터장님이랑은 직접은 아니시겠구나, 그죠? 네. 거기는 이제 아, 부산 리서치, 다르죠. 아, 거기 리서치고. 네. 네. 이제 뭐 워낙 자주 연락을 해서. 자, 동갑이에요, 동갑. 누가요? 윤. 염승원 부장님이랑? 아니. 아, 윤지호 센터장님이랑. 아, 그래요? 아니지. 그 동갑인 게 무슨 큰 자랑? 그럼 뭐 윤석열 씨하고 내가 동갑이겠습니까? 갑자기 또 윤석열. 윤지호 센터장하고 동갑이시죠. 네, 저 정채진 프로랑 저 동갑입니다. 진짜로? 정채진 프로랑 저 동갑이잖아요. 7호년생. 아, 참, 87년생 토끼띠.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뭐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바로 뉴스 좀 살펴보고 바로 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오랜만에 그 요새 좀 제약바이오도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네. 관련해가지고 그 KTB 투자증권의 이혜린, 이지수, 박종현 그 이제 세 분이 쓰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내에서 주도주가 좀 휴식기를 걷고 그다음에 틈새 섹터를 좀 공략하자 그런 내용인데 이게 틈새 섹터가 뭐냐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을 공략하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부정적 타격이 있었던 섹터 회복을 이제 기대하면서 투자의 무게중심을 좀 이동시키자. 그러니까 헬스케어 내에서도 그 코로나 피해주를 사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헬스케어 내에서도.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그 시술 같은 거 받으려면 병원 같은 데 또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컨택형 기업들을 사전 그런 이제 보고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부터 지금 이머징 마켓까지 지금 미용 의료 업종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뭐 리프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프팅? 이게, 예, 피부를 이렇게 쫙 피는 거죠. 예, 피는 거. 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의료기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즘에 RF라 그래가지고 뭐 고주파 방식. 그 다음에 HIFU는 그 초음파를 써가지고 네. 거의 열을 가하는 거죠. 가해가지고 이제 그 주름 같은 거 이제 펴주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되게 비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기가 한 번 하는데? 예, 예, 굉장히 비싸고 기기도 비싸고. 네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전인가요? 그 슈링크란 그 제품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빅히트를 좀 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기업. 그 상장은 돼 있어요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그게 그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면서 중저가 시장 이제 장악해버린 거죠. 아, 슈링크가 이제 그 피부과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헬스케어 내에서도 약간 네. 소비재 기업들을 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가장 안 좋은 게 진단기기 업체들이잖아요. 진단기기 안 좋죠. 예, 안 좋죠. 당연히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상생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면 주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의견은 나쁘진 않아요. 로슈라든가 뭐 에봇 같은 이제 글로벌 진단 기업들의 PER이 한 21배 정도 되는데. 네. 국내 대표 기업이 시젠이잖아요. 시젠의 네. 지금 PER은 6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가격 매력이 좀 생긴 상태라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긴 하고 이제 모멘텀 자체는 꺾인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진단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또 각종 또 어떤 질병들이 그러니까 그 전염병들이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진단 키트 수요는 계속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니까 그리고 6월 말에 SD 바이오 센서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대요. 이게 국내 체외 진단 대표 기업인데 지금 장외에서 시총 무려 10조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조요? 예, 네, 10조에. 어디 뭐 그룹이에요? 아니 SD 바이오 센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체외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아 요즘 뭐 네. 그냥. 10조도 아니고 10조가 그냥 10조 지금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디 어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진단업체예요, 진단업체. 6월 말에 지금 상장되는데 예. 뭐 일단 수요 예측 기준으로는 아마 예상 시총은 최대 8조 원까지 예상하는데 장외에서는 예. 10조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도 업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바이오로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바이오 네. 유튜브로 갈까요 우리? 야 10조라는데 뭐 10조 네. 아니 우리 저 연 부장이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에? 저기 뭐야 바이오 이런 걸 갖고 온 이유를 내가 알거든. 왜요? 나랑 뭘 같이 하는데
주제가 그거더만. 건강. 아, 두 분만 또 이렇게 뭐 내부 정보 이용하고 이릅니까? 아 근데 또 오늘 또 자료가 아니야, 나왔어. 내가 볼 때 그거 준비하면서 한 거야. 네, 아, 공부도 하면서. 섭섭하네. 또 좋은 자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도 그럼 이제 두 분한테 이제 5G 정보 이제 공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5G 궁금하다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섭섭합니다. 자 지금 59분입니다. 네, 이제 장 곧 시작이 되겠죠? 지수는 이제 3,210포인트 정도에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도 5포인트 정도 살짝 오를 것 같고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갭 살짝 주고 이제 올라갔는데 오늘 코스닥도 983포인트 약간의 이제 상승으로 잘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집니다. 네. 대부분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그냥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원료 그 백신 뭐 RN 예 맞아요 예 그 원료까지 생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mRNA 백신 예, 원액 생산한다 예. 뭐 그래서 2.2% 정도 지금 반등세를 일단 보이면서 출발을 잘해줬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 예상대로 네. 3,207포인트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주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원자력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로 인해서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지금 이제 추가 상승 나오면서 2만 원을 이제 결국 또 넘어갔고요. 현대제철이 이제 어제 보니까 그 포스코랑 같이 4년 만에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결제 관련주죠. 삼성카드가 한 1% 정도 네. 또 게임 회사인 넷마블 1% 정도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락하는 쪽은 이제 HMM이 저번에 5만 원 찍고 MSCI 사실 지수 모멘텀이 좀 끝나버렸잖아요. 네네. 그날 이제 종가 편입돼가지고 그 후로는 좀 계속 빠지고 있고 어제 사실 삼성 SDI가 그 모건스탠리 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주가 어제 좀 급락을 했는데 네. CATL도 같이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CATL은 이제 역사상 최고가를 넘겨버렸고 CATL요? 네. 같은 보고서예요. 모건스탠리가 둘 다 팔아라라는 보고서. CATL하고 SDI? 네. 근데 SDI는 어제 4% 폭락했고 CATL은 5%가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아, 모간 모간이 니네들 아.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보고서가 좀 먹혔던 거죠. 아, 네. 근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리포트를 잘 안 보나? 그런가? 영어 잘 안 되나? 아, 너무하네. 그래서 이게 온도차가 되게 심해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되게 주가가 아직도 좋고, 네. 한국은 이제 요새 매도 리포트가 외사에서 자꾸 나와서. 왜 이렇게 자꾸 한국 기업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LG화학도 그렇지. 네. 아. 이제 국내에서는 나온 건 없는데 자꾸 이제 외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오늘도 삼성 SDI가 조금 출발은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자동차도 일단 최근에 좀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오전장 좀 특징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지금 오늘 두산그룹이 오늘도 강한데 두산인프라코 또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제 건자재 관련해가지고 원래 이제 남북경협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도 되게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건자재 수요 가능성으로 오늘 좀 주가 흐름 좋은 편이고 그다음 라면 가격 인상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네. 실제 하반기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농심이 지금 한 6년 정도 지금 라면 값을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은 있는데 어쨌든 오늘 1.4% 정도 주가는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이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기업이 CJ CGV거든요. 그 네. 영화관 요새 CJ CGV 네. 네. 분노의 질주가 지금 150만 명 넘어가지고 오랜만에 흥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네. 일단 주가는 하락 반전을 한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어제 그 CJ E&M 그룹이 그 미국 애플 TV에 그 드라마 하나 이제 만드는 거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미국 드라마를 이제 한국이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년에 아마 애플 TV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그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 애플이 아이패드에 내년부터 OLED 채택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제 OLED 섹터가
일단 오늘 좀 좋은 분위기고 어제 제일 좋았던 섹터는 그 5G였죠. 어제 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MW. 네. 근데 오늘은 다시 좀 약간 어제 급등에 따른 예, 밤 이제 약간 매도가 나오면서 급등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아니 어제 에이스테크는 10%가 올랐거든요. 아니 거기다 네. 한 글자를 더 넣었지 급반등. 아 급반등이라고. 급등은 예. 올라가면 확 더 오르는 거고. 아. 네. 아니 원위치 그냥 회복하고 네. 있는 길인데 네. 자꾸 네. 누가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얘기하죠. 데드캣은 아니고요. 아직 살아 있고요. 호령이 아직 안 죽었고요. 네. 아 정말 너무 섭섭하네. 네. 아 뭐야 뭐 2.4%가 빠져. 네, 오늘은 다시 조금 밀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네. 것 같으면 오르지 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어제 좀 제일 셌던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5G인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은 이제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입니다. 0.05% 정도 오르면서 양시장 모두 어제 초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제 장 초반도 거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네. 거의 흡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은 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오늘도 일단 오전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2억밖에는 뭐 안 되지만 매수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매도 기조가 좀 완화된 게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팔긴 팔았는데 오늘은 일단 연기금이 65억 정도 매수하면서 네. 외국인 기관은 소폭이지만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은 오늘도 스펙 관련주가 지금 오늘도 급등하거든요. 참. 힘들네.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사실 스펙은 합병을 목적으로 상장한 기업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등하면 합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이 비상장 기업들이 우회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상장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스펙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 어쨌든. 상장 폐지 확정된 그 회사도 아저 스펙도 올라가더라고. 네 맞아요. 3년 동안 못하면 상장 폐지. 네 상패. 네. 그리고 돈 돌려주는 거야. 상장 폐지라고 네. 꼭 나쁜 건 아니고 휴지 조각되는 건 네. 아니고 거기 이제 돈을 이제 이자 받는 상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네. 인수합병을 못하면 그 돈을 나눠줘요. 네. 다시. 근데 그렇게 되기로 돼 있는 회사도 어제 상한가를 치더라고. 예. 이거는 좀. 야, 그럼 내가 이게 뭘 돌려받는 건데 그. 아니 돌 조금 돌려받는 거지 자기 낸 거보다. 그 90%까지만 딱. 근데 해줘요. 아니 예를 들어 내가 2천 원에 산 사람들은 거의 100% 돌려받고 2,900원에 산 사람들은 900원은 못 받지. 네, 그건 못 받죠. 2천 원 기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2천 원에 그러니까. 그 90%까지만 주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000원인데 내일 이제 그 이게 관리 종목이나 폐지가 되면 그 못 받는 거죠. 돌려받는 거야. 1,000원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이자가 쌓여 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일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수요가 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투자 주의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펙이 너무 좀 비이성적으로 계속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는 또 물리겠죠. 당연히 어느 고점에 좀 물릴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투자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중국에서 이제 2잔여 정책 폐지한다. 3잔여로 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엔젤 산업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엔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아가방이라든가 뭐 아. 제로투세븐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유아용품. 예, 이쪽 관련 기업들이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뉴스 받아가지고 급등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여행주가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모두투어 하나투어 오늘도 좀 강한 편이고 인터넷 대표주도 요새 그 카카오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 보이면서 12만 5천 원까지 거의 이제 역사상 신고가 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편의점 일부 조선업종 음식류업종 여전히 그 코로나19 이후에 좀 수혜받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센 편이고 네.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그 자동차 쪽인데 현대위아라든가 한온시스템 같은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일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5G 장비주 또 2차전지 생산업체 어제 삼성 SDI가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틀째 약세 보이면서 2차전지 섹터는 조금 약하고 그다음 IT 대표주도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가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IT 대표 기업들도 대부분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 섹터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컨택트형 기업들이 아직도 좀 강세를 주도하고 일부 이제 스펙 상장주들이 네. 좀 급등하는 그런 장세로 오늘도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그 출산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는 모양이네요. 네, 그 아, 중국에서 아, 이제 세자녀. 네. 뭐 많게는 나중에는 아예 그런 거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네. 아예 산하 제한 정책 폐지하지 않을까. 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네. 아예 알아서 안 났는데 뭐 지금 네. 그렇죠. 옛날에 네. 뭐 산하 제한 했다는 게 지금 산하 제한이 아니라 알아서 안 났는데. 네, 맞아요. 중국도 이제 노령화가 좀 고령화 심해지니까. 네, 노령화 시대로 가고 네.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 정도로 보고요. 네. 그 오늘 또 주요 리포트들 네. 한번 쭉 살펴주시죠. 그 어제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 반도체.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두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왔는데 첫 번째 메리츠 증권의 그 김선우 연구원님이 네. 이제 모바일 D램이 예상 밖으로 굉장히 강했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좀 내주셨는데 D램 이제 고정가가 이제 중요한 건 3분기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2분기에 그 모바일 쪽이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중화권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을 오더컷이라 그래요. 주문을 줄여버렸거든요. 네.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산 비중도 많이 줄여가지고 그 재고 레벨이 워낙 좀 낮아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계절적으로 물량 이제 3분기에 신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태라서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모바일 D램 판가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가장 안 좋게 봤던 쪽이 좋아지면 가장 좋은 쪽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서버 쪽이라든가 PC D램 판가 역시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에도 견조한 가격 인상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도 이제 같은 이제 뭐 그 반도체 계약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5월 31일 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계약 가격이 발표가 됐고 대부분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근데 이번 발표 자료에서 이제 5월 달 계약 가격 동향이 언급됐지만 이 전문 매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렌드포스라고 반도체 이제 주요 전망하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는 3분기를 되게 좀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은 좀 여기에 동의는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PC 쪽은 동의를 한다고 썼어요. PC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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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방 산업이 출하가 정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쪽 방향에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서버 D램에 대해서는 그 하나금융 투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네. 계약 가격 상승률을 한 10% 이상으로 일단 잡고 있고요. 낸드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용이죠. 엔터프라이즈용 그 SSD 수요가 견조해서 3분기도 아마 1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매체라든가 이런 그 쪽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3분기 계약 가격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제 전문 기관하고 애널리스트가 좀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하다고 좀 적어주시긴 했지만 일단 서버라든가 기업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그 조사 기관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반기 수요의 견인차는 PC가 아니라 서버기 때문에 예, 좀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인 톤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만 원씩 낮췄거든요. 사실 이제 주가 좀 빠지면서 현실한 거예요. 뭐 이렇게 나빠서 낮췄다기보다는 네. 주가 이제 괴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오늘 나온 보고서의 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나쁜 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이제 네.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녹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증시 일정은 오늘 이제 사실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 지금 발표 됐나 모르겠네요. 보통 오전에 데이터 아직은 안 나왔네요. 50%냐 뭐 40%냐 예, 제가 보통 오전에 발표되긴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현대차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기사 내용만 말씀드리면 5월 수주 45.6% 45.6% 나왔어요? 32년 만에 최대 상승. 떴죠. 11분 네. 전에. 네네. 원래 이게 아침에 그 9시 전에. 9시 전에. 네. 옛날에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네네. 자 수출 어떻게 됐나? 자 40. 시장에서는 그 뉴스 보니까 그때 한 40% 정도 예상했던 것 같은데 되게 잘 나왔네요. 45. 32년 만에 최대 상승이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유정현 의원님도 얘기 잘 해주셨지만 이제 기사 나온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 좀 실적이 기대된다 이제 보고서 그 기사인데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5월달 국내 생산 계획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아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생산 계획을 10% 줄어든 4만 대로 계획을 했는데 5만 대로 일단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황은 조금씩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좀 현실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자동차 업종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또 잠깐 언급드렸지만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채택을 이제 확정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네. 2022년도부터 이제 일부 모델에 OLED가 이제 탑재가 되고 근데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이패드가 많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아이폰에 비해선. 근데 물론 당연히 적게 팔리죠. 2억대가 아이폰 판매가 1년에 2억대고요. 네. 아이패드가 한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아이패드도 많이 팔린다. 네, 그래도 의외로 좀 많이 팔리는 네. 편이죠.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가 11에서 13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용보다 3배에서 4배 큰 OLED가 적용되니까 OLED 회사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닌 거죠. 아이패드가 13인치도 나와요? 네, 그 노트북이네. 네, 거의 뭐 크기가 네.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5천만 대가 전량 OLED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1억 5천만 대 정도 아이폰 수요랑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수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아이패드마저도 OLED 적용이 되면 삼성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 OLED 납품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요새 수율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중소형 OLED 패널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LG 디스플레이한테도 되게 좀 좋은 뉴스 있으니까 한번 그쪽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은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오늘 나왔던 좀 자료인데 그 KB증권의 하반기 자료거든요. KB증권. 네. 근데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는 여러분들이 뭐 잘 판단하시면 좋겠지만 요런 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귀담아 들으실 거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좀 그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보수적. 그러니까 3분기, 그러니까 6월까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나온 보고서 내용으로 7월, 그러니까 3분기 초가 7월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증시가 한번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흔들린다. 네, 흔들리나 이제 밑으로 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연준의 긴축. 근데 이게 아직 증시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그래서 그 연준 긴축에 좀 약간 일부 반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준 긴축 시그널이 좀 나오면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세금 인상. 뭐 증세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여름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세금 인상 이슈도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수급 관점에서도 일단 더운 여름에 조금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외국인, 개인 신용 융자 잔고 네. 이런 것들 한 8월까지는 아마 매도세가 마무리되고 가을부터는 순매수 전환한다고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거 당장 보면 이것도 주식 팔아야 되나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팔으라는 내용 같지는 않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차피 한 차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쓴 것 같긴 한데 큰 그림에서는 또 굉장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 이 조정이 좀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강세장이 다시 복귀할 것으로 적어졌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다시 성장주다. 이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오면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사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반기 이 경제 환경이 성장주에게 유리하게 바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금리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물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줬고요. 하반기에 가장 희소한 팩터가 지금 성장이래요.
이 성장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단 하반기로 갔을 때는 성장이라는 섹터가 좀 가장 희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래서 금리가 안정되고 성장이 희소한 국면이 동시에 나타나면 성장주가 강했다는 게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성장주를 좀 사자는 의견인 것 같고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뭘 사느냐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세트업체 중에서는 자동차를 조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네, 자동차를 IT보다는.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지금 플러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정점을 지나면서 일단 수혜주가 사실은 소재업체잖아요. 네. 이런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 기업들 있죠. 원자재 기업들이 뭐 철강도 그랬고 그런 기업들이 병목 현상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끝나면 이제 두 개가 바뀐다는 이거죠. 네, 네, 지금 네. 수혜주인 원자재 섹터는 꺾이고 피해주가 자동차하고 IT거든요. 이 위치가 분명히 나중에 바뀔 거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 이런 네. 성장형 세트업체를 좀 사보자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이게 전문은 KB증권 가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되게 긴 자료인데 네.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진짜 7월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방어주 선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대요. 뭐 음식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쪽 소비재 기업들이 일단 좀 그 당분간은 좋다는 건 좀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는 어쨌든 강세장 주도주는 성장주가 다시 복귀할 것 같다. 네. 이런 결론이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네. 고 쓰고 계신 아이패드는 좀 몇 인치예요, 그거는? 이게 7인치 정도 돼요. 7인치 정도. 그건 네. 미니군요, 미니. 네. 아, 이건 뭐냐면 이거 예전에요. 이거 이 스마트폰 살 때 네. 그냥 주더라고요, 거기 대리점에서. 아, 그래요? 네, 줘가지고. 부장님이라서 준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 아니 저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 아니 옷? 나는 근데 한 번에 아이폰 10을 우리 가족 세 개를 샀는데 그 아저씨 그 뭐야 이거 이 필름 그거 하나 붙여주고 끝내던데. 그래요. 와, 아 너무하네. 아, 아이패드를 줘요? 아니 아이패드 아닙니다. 아, 아이패드는 아니에요. 아니 내가 10 있잖아. 네. 세 명이 가서 한꺼번에 산 거야. 네. 우리 가족이. 아, 좀 받으셔야지. 그러면 줄 텐데요. 보통 세 명 정도 세 명 갔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쑥스러워서 나오면서 사장님 뭐 좀 뭐 없나요? 그랬더니 줘보세요 필름 하나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세 명 가입시키면 10인데 거기 저 직원들 다 오늘 소고기 회식이에요. 소고기 회식. 어. 그냥 툭불 등심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아, 그거는 좀 아니고요. 아, 진짜. 네. 자, 하여튼 우리 염승원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6월 눈팅. 아, 진짜 막 세 명 갔으면 조금은 심각하긴 하네요. 그건 있더라. 저기 7시 반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도 세 개인데 우리 8시 반까지 오라더라고. 내가 또 바빠가지고. 저녁에? 예. 네.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봐. 한 시간 연장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세 분 동시 개통이면 저 무슨 상품권 같은 거 막 백화점 상품권 막 아유 됐습니다 그냥 뭐 그냥 많이 뿌리세요 우리 이제 네. 하여튼 아유. 고생하신 우리 염승원 네. 부장님 끝난 거 맞아요? 네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지수는 좋네요 지금 대형주들이 갑자기 다시 올랐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이유가 뭐 나온 거 제가 지금 뉴스는 아직 체크 안 해봐 수출 실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1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가 외국인보다 지금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아침에 빠졌잖아요 전자 지금 하이닉스 거기다 2차전지 LG와 삼성 SDI도 플러스 전환됐고 현대차도 지금 1%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갑자기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는 거기에 또 경기 민감주 포스코도 같이 가는 그림이 이게 조합이 좀 생소한 조합이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다 지금 좋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오른다는 거네요. 네 지금 기관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게 오늘 좀 약간 특징적인 아, 스펙 걱정됩니다. 그 핸드폰 대리점 거기 저 상장한다는데요 지금 그 손님 그렇게 하루에 세 번만 받으면 상장하시겠어. 자, 오늘 고생하신 네.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